있고 뜻깊은 업무 협약을 자축하는 백성현 문산시장님의 인상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논산의 농업을 전해하고 계신 우리 강백학생의 대표님들, 특히 우리 논산의 농장을 크게 깊이 또 이해하시고 또 협력을 밝히지 않으신 우리 김동진 우리 농협시 조사님을 다른 조사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을 우리의 생명사업뿐만 아니라 또 생산적 가치고 자연의 가치고 또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그 산업인 만큼 이 산업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늘 생각하면서 늘 농업을 중심에 두고 그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잘 변화시키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 두 번째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전문가를 육성시키는 것. 네 번째는 바로 우리 농산 농산물의 세계화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농업이 아니라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 버는 수지만 농업, 그래서 다시 잡고 싶은, 그래서 농업의 가치가 있는, 또 살만한 그 거리가 있는 그런 논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정책의 다섯 가지 방향입니다. 제가 그래서 당선이 된 후에, 스마트팜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정부에서도 본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그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개인적도 자기 자산이 없으면 굉장히 그것을 국회 시원에서 덜컥 받아서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가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도 새로운 희망을 꿈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까를 고민했던 끝에 바로 농업의 중심에 계신 중소 농민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새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바로 농업은 바로 관심입니다. 선진국이라고서 특별하게 기후가 다르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나 시자체가 특별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그 마을을 만들면서 함께 공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으로서 우리 농업인들 머리를 만들면서 어떤 올해로 삶과 어떤 힘을 또 어떤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의욕을 잃지 않게 하고 또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농업 부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기군에 지금 43개 과가 저희가 있습니다. 43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 유통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김입의 우리 과장께서 센터 소장을 맡아서 모든 것을 이 농업 부분에 대한 여러분은 생산만 하면 판매와 유통과 그리고 수출까지도 전담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기부 내에. 두 번째는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교육 또는 연구 또 치료 이런 또 실험 이런 걸 통해서 확고하게 그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농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분화해서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아주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 시대인데 우리끼리만 그냥 행정력에 있던 분들이 과거의 방식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1급으로 아주 고위직에 계셨던 분을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을 저희가 모셔와서 그분을 하여금 농산물 수출, 유통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저희가 가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에도 유통물, 농산물 유통공사
본부장이 나가 있고 또 지사장이 나가 있고 또 하루 위에는 본부장 있고 또 오집에는 지사장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우리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그쪽에 또 신뢰와 믿음과 이런 보증을 하는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더 할 수 있는 우리 논산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대한 공헌을 했고 그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경매사 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상인들 그 다음에 해외 팔로 이런 부분까지도 전문성을 갖고 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셔왔다. 지금 농산물 유통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퇴직한 분들 모셔오려고 할 겁니다. 우리 농산물에 들어서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일에 오셔서 역할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오늘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병과 우리 수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농협 유통팀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상품의 가치 또 농업의 가치 또 수출 판매 유통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건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과 협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상병화 우리 수출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경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한 분은 우리 국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을 더 영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유통 FMB 쪽에 아주 조의가 있었던 분을 영입을 해서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또 유통의 팀을 만들어서 해외와 국내 시장을 두 분 쌍둥 역사를 쌍벽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또 판매와 유통과 수출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체제로 두통 체제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3분화 시켰던 이런 부분들 3분화 시켜서 농업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좀 파고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5가지의 농업 정책 중에서 이걸 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 우선 딸기를 대표적으로 해서 딸기의 세계화, 딸기 세계 엑스포, 그리고 헬기 타고 바로 관광 체험하기 이렇게 했더니 바로 정부에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K문화백선에 우리 논산의 딸기 축제가 백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논산 딸기 축제, 그 다음에 보령의 머드 축제, 그 다음에 부여공주의 그 대백제전 이 세 가지의 축제 볼거리의 축제로 지금 선정이 돼서 우리 딸기 축제가 당당하게 그 백선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과거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공사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에 나가서 로드쇼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볼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거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딸기 축제단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뭐 크게 또 부모님께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잊지도 않은 세계 딸기 엑스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거기에 정수의 국가가 들어간 겁니다. 딸기 세계 엑스포, 그 다음에 헬기 타고 관광 체험하기. 세계에서 헬기 타고 관광 체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산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하나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0.7% 우리 중소농인들한테 어렵고 힘들 때 영농자금으로, 융통자금으로 3,000만 원. 0.7%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적 이율인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새롭게 우리가 최고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열심히 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딸기도 중에 두 동에 들어간 것을 단동에 한 동에 지금 넣어서 계단식으로 해서 지금 잘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은 이것을 논산 생활형 스마트팜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12개 하던 딸기를 5동, 6동만 해도 12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물 보호제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또 뭐 또 뭐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농업 비용들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충남대 생명과학대하고 저희가 MU를 체결하고 올 3월부터 이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을 더 개량해서 성능을 더 강화해서 우리 논산만의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대량 생산해서 여러분한테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지금 시중에 있는 그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공급해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연구에 지금 돌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하이테크 아주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일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 싶어서 관양대학교에 저희가 올해 4억 3천만 원을 주고 또 관양대에서 투자를 하고 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셨다가 반도체 시스템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달 과정으로 아카데미 과정인데요. 여기서 성적 우수자는 펩니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또 창업도 알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또 청년들한테는 코딩, AI, 뭐 메타버스, 또 사물 인터넷 논산에서는 공부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학원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을 관양대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올 3월부터. 그러니까 혹시 손자나 사제분들이 계시면 가서 관양대학교 가서 무료로 수강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굳이 이걸 뭐 다른 토요일에 가서 배우고 할 이유 없이 이제 논산에서 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를 변화시켜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교육됨이 떠나지 않고 우리 미래의 산업의 쌀이 바로 반도체를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하이테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논산시에서 제공하고 권양대학교에서 견인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선도해서 국가적 모델이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창조적인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 3월에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1200억짜리 13만 평을 개발하는 그 사업이 공사 창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9월달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 해서 허가 과정에 있는데 단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허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했거든요?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10만 명 사는 데는 어렵습니다. 가서 알바비나 하고 프랑카도 걸어놓고 여기가 안 됐다 된다 하면 그저 조정하고 하는 데는 아마 죽어도 2년 3년을 걸려야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3월 달에 지금 착공을 하면 5개월, 6개월 만에 공사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한옥에 있었던 부분이 하나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줍니다. 여기 풍산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위사업체가 있다, 저는. 그래서, 방위사업체는 대전으로, 방위사업체는 논산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맺고, 이제 논산에 새로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역에 가서, 과거에는, 그 지역에 가서 이런저런 보조금도 받고, 이런 혜택도 받고, 정부로 주는 혜택도 받고, 또 필요하면 땅값 상승도 받고, 얼마치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에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지역에 내려가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그 걔를 지금 딜레마입니다. 어디 가나.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저는 그 틈새를 바로 일주일에 1,700명씩 입대하고 있는 우리 논산훈련소 군 장병들을 통해서 거기서 틈새를 잡아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홍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1년 후에 제대한 후에는 논산에 오셔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이런 대우를 하고 있으니 논산에 풍산에 또 논산에 코리아 디펜스에 또 뭐 기타 우리 방위사업체에 여러분 취직을 하시고 논산에 다시 오셔라. 그리고 논산에서 종주기능을 강화해서 논산이 바로 이런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드릴 것이다. 이런 홍보 영상이 이제 한 20분, 30분 할애를 받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 제작 가면은 우리가 또 훈련소 가서 하게 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아마 우리 논산에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농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시는 농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논산의 큰 변화를 위해서
함께 내 마음을 녹여서 한번 뭉쳐서 농산지보다 더 나은 농산으로 만드는데 많은 그 협력과 또 협조해 준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해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